카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게 뜰 거예요. 네, 뜨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거기서 안 뜰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크롬에서만 뜹니다. 혹시 크롬이 없으신 분들은 설치를 해야 돼요. 네. 그 정도의 수고를 들여가지고 크롬을 설치할 만해요. 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하나의 가상 컴퓨터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위한 가상 컴퓨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구글이 유료로 아니면 무료로. 네. 대신에 한도는 있습니다. 얘가 정해준 스펙 이상을 못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웬만한 노트북보다 얘가 더 좋을 거예요. 이 서비스의 이름은 콜라보레이터라고 하는데 보통 줄여가지고 콜앱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구글 직원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겠죠. 근데 요즘은 한 명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보면은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공동 협업 작업 같은 게 필요하고 혹은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팔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머리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몸통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리 만들어요. 프로그래밍 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부속품들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이걸 합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합치고 하려고 하면은 공통 작업을 해야 되겠죠. 같은 온라인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럴 때 쓰려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괜찮은 거야.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거를 교육용으로 오픈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실제 콜앱을 한번 홈페이지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콜앱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얘네들이 교육 시스템으로 이것 그 콜라보레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딥러닝 있죠. 네, 요즘 막 이것저것 딥러닝 얘기 나오잖아요. 그 딥러닝 소스 코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클릭만 할 줄 알면은 그걸 다 구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의 제한 사항은 있죠. 성능의 제약이 있고 또 다른 제약이 뭐냐면 대략 정확하게 테스트 안 해봤는데 한 6시간, 12시간 이상 계속 돌리면은 얘가 멈춰요. 그건 상업적인 이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12시간 이상 이걸 돌릴 일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워드투백이라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중국 불경 2억 6천자를 돌렸을 때 걸린 소요시간이 여기서 소요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 걸렸어요. 네. 딥러닝에 했다가 2억 6천자인데 2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2억 6천자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1시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석하거나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는 목차예요. 그리고 이건 파일 업로드하고 뭐 이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닫아버려도 되고요. 이렇게 나중에 다시 열어도 돼요. 이렇게. 네. 닫고 열고 위쪽에 있는 건 뭐 제목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무시하고 요거 왼 오른쪽 옆에 있는 저거를 클릭하면 위로 올라가요. 네. 그럼 화면만 보이죠.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다 코드를 적어 놓고 코드 아니면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실행 버튼이 없죠. 그냥 텍스트 보는 거고 코드가 있으면은 옆에 이런 마크가 떠요. 플레이 마크. 이거를 클릭하면은 얘가 알아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분투라는 플랫폼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분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OS는 윈도우입니다. 네, 윈도우도 잘 쓰시죠. 근데 우분투라는 것도 있어요. 우분투는 무료 소프트웨어고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도 많이 쓰여요. 근데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뭘 쓰고 있냐면 파이썬이라는 걸 써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죠. 파이썬. 그 뭐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 뭐 자바니, 파이썬이니, C니, C샵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 중에 하나인 파이썬을 쓰고 있어요. 얘네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 코드들을 다 알아놓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뭘 눌렀을 때 뭐가 나온다 정도만 알아두고 계시면 돼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코드 있죠. 아이고, 맨 위에 거 볼게요. 여기 보면 뭐 느낌표 파이썬 한 다음에 땡땡 버전 하면은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이 정보가 제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아이고 죄송해요. 파이썬 버전이라고 프린트 파이썬 버전. 사실 되게 기초적인 영어예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볼 수 있어요. 프린트죠. 뭐 프린트 한다는 거죠. 우리 프린터기 있죠. 프린터 하는데 뭘 하냐? 파이썬 버전이란 거 프린트예요. 그러면은 출력된 결과에 밑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출력돼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파이썬 3.6.8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3.6.8을 출력하라고는 안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명령을 집어넣었더니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굳이 깊이 파헤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 사양 같은 거 보면은 대충 디스크 사양이 그때그때 조금씩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른데 대략 여기 보면 인텔 CPU 2.0 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대충 2.6기가인가? KB면? 예. 그 다음에 이거는 GPU라고 해서 그래픽카드 있죠? 그래픽카드도 같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렇다고만 알아두시고, 2.0이면은 내 컴퓨터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컴퓨터 버전 확인을 하면은 내 PC에서, 내 PC를 가보면 제 컴퓨터의 성능을 알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i7 2.6, 제게 참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6기가 메모리가, 이거 웬만한 노트북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컴퓨터는, 제가 쓰는 컴퓨터는 단순히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래밍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거가 다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저하가 돼요. 근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기본적으로는 파이썬,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겠죠? 일단 그냥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직접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실습을 해볼 텐데, 자, 똑같이 제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들어가 계시죠? 아직 여기까지 못 들어가신 분? 네. 이제부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카톡으로 공유를 제가 카톡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맞죠? 괜히 한 사람이 빨리 나가버리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힘들어져요.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 제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내 걸로 만드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파일, 드라이브 사본 저장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본 저장. 클릭. 아, 중국어로 나오는구나. 중국어에서. 대충 위치는 비슷해요. 위치는 똑같으니까. 사본으로 저장하면 이거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일단. 이 카톡 연결하는 걸로 가면 안 되고 집에서 아, 이거는 크롬에서만 열어야 됩니다. 이거 크롬으로 했는데 아니, 방금 전에 이걸 여기 IE로 열려 있잖아요. 아 아, 예. 기본 셋이 IE로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이렇게 크롬에서 열시면은 열립니다. 당연히. 네, 로그인이 안 되시겠어요? 구글. 예. 사본에서 하셔야 돼요. 저하고 똑같은 화면에서 하시면은 제가 한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화면에서 제가 실행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또 실행을 시킨다던가 이러면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이고요.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실습할 때는 각자 자기 걸로 4번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자기 걸로 막 망가뜨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다시 원래 제가 드렸던 그 주소로 들어가서 다시 4번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코드를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뭐 할 건지 몰라. 같이 예, 예, 그러셔도 되고요. 네. 다 4번으로 저장까지 다 가셔야 돼요. 보시면은 4번으로 저장하시면은 이 위에 있는 URL 있죠? URL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네. URL이 달라요, 여기. 네.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 거예요, 4번으로 저장해 놓으면. 파일에 4번으로 저장 하시면은 네, 드라이브에 4번 저장. 네. 이렇게 하면은 4번 저장이라는 말이 들리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생님 거예요, 이거는.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별 특별한 기능 없어요, 새로운 기능에.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디까지 가요? 네. 자,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거 닫아버리고 여 왼쪽에 있는 목차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콜라보레이터 관련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어 실전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샘플로 잡아서 제가 잡은 샘플은 대통령 그때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토픽 모델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워드투백이라는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를 오늘 내로 다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최소한 워드투백은 나중에 할 수 있고요. 이 위에 거 할 건데 어차피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클릭만 할 줄 알면 돼요. 자, 이 맨 위에 있는 거 사용 환경 체크 및 GPU 세팅이라고 돼 있죠?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쭉 뭐 CPU가 얼마고 메모리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주는 거예요. 별로 몰라도 상관없는 정보예요, 사실. 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위에 런타임이라고 나오죠. 네. 런타임 봐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GPU라고 돼 있네. 자료로 돼 있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하드웨어 가속 연산을 할 때 가속을 사용하는 건데 GPU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거고 TPU는 CPU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경우에 따라서 어떤 연산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논이라고 해놔도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에서는 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중에 딥러닝 같은 걸 할 때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쓰는 게 보통은 더 좋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상황. 프로그래머들조차도 99%의 프로그래머들은 기존에 있는 패키지라는 걸 써요.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논문을 쓸 때 인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노자를 한다고 했을 때 노자를 처음부터 제가 다 검증하고 고증하고 그 판본을 다 조사하진 않죠. 딴 사람이 조사한 거를 그냥 가져오고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쌓아가잖아요. 프로그래머 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자주 쓰이는 기능들을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이렇게 긴 코드들, 프로그래머 언어들이 한 줄로 표현될 수 있게 그 패키지를 쓰면 그런 식으로 패키지라는 기능이 있고 그 패키지를 가져오는 명령어는 import 뭐뭐뭐뭐 그 패키지 이름을 쓰면 끝이에요.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해요. 대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다 쓴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콜라보레이터에서는 자주 쓰는 웬만한 게 기본으로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멜트랩이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판다스라든지 넘피라든지 케라스라든지 이게 다 유명한 패키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인공지능이 뭐 대세가 됐고 막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세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 무료로 공개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기본적으로 얘네가 구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구글 드라이브에서 기본으로 주는 게 얼마였죠? 200기가 주던가요? 500기가 주던가? 저는 돈 주고 써가지고 네, 저는 1년에 10만원 정도 쓸까요? 쓰던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 돈 주고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사실 500기가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다 쓸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걸 다 쓸 수 있고 그걸 연동하는 거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이제 처음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요걸 눌러셔도 되고요. 클릭하셔도 돼요. 그냥 이 플레이 버튼. 그래도 실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셀 실행이 컨트롤 엔터라고 나오죠. 저 같은 경우도 마우스를 쓰는 것보다 키보드가 더 익숙하거든요. 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요. 여기서. 근데 원하시면 그냥 플레이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얘를 실행했을 때 얘가 뭐 하는 건지 굳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시키는 명령이구나 라고만 숙지해 놓고 있으면 돼요. 근데 보면은 뭔가 명령이 나오죠. Go to the follow link in your browser 라고 나오죠. 뭔가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클릭. 고민하지 마요. 그러면 내 계정 선택이 나올 거예요. 아마 구글. 네. 제 계정을 선택을 하고 자기 계정 선택하고 허용을 눌러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드가 뭐가 나와요. 이거 나중에 코드 지워주세요. 비디오에선 지워주세요. 기본적으로 이 코드가 뭐냐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 코드가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가서 여기 아래 보면은 뭔가 빈칸이 나오죠? 컨트롤 V 해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은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방금 한 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코드들을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일부러. 왜냐?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 검색하면 나와요, 사실.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 방법이라고 검색해보면 누가 코드를 이렇게 다 짜놨어요. 구글에서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걸 컨트롤 C 이 코드 자체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구글 파일을 뭔가 가지고 오죠. 그러면은 여기 ID라는 게 있어요. 여기 ID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 있는 아이디가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파일은 죄송해요. 로우데이터 아마 얘일 거예요. 얘예요. 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구글 드라이브에 세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알았어요. 네. 네, 알았어요. 잠시만요.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라고 나오죠? 가리지 마. 가리지 마. 잠시만. 귀찮게 가리고 있어. 아이씨, 이걸로 안 해. 자,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링크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다 기억 안 할 거고 요 뒤에 있는 거
이 전체 화면 중에서 이렇게 쭉 있죠. 뭔가가 이 중에서 이게 이 파일로 접속할 수 있는 번호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붙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여기까지 요거 있죠. 요게 뭐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 파일의 고유 아이디 값이에요. 네? 이 아이디 값을 알고 있으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콜앱하고 구글 드라이브 연결시켰죠. 그러면은 이 아이디 값만 알고 있으면은 얘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다음 거 버튼을 누르면 이 왼쪽 거를 켤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기본적으로 여기 파일, 여기 파일, 이게 파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파일을 불러오고 싶으면은 이 아이디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를 적어 놓으면 그리고 실행 하면은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뭔가 파일이 뜨죠.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잠시만요. AA 이렇게 폴더 있죠? 파일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있어요. 요걸 올리고 싶으면 여기 업로드 버튼 있죠? 네. 그냥 업로드 버튼 누르고서 여기서 올려도 돼요. 네. 이렇게. 그럼 올라갔죠? 근데 이게 왜 구글하고 굳이 연결을 시켰냐면 그때그때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그때그때 업로드하기 귀찮아서요. 그냥 업로드 시켜도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쓰고 있는 데이터량은 많아봤자 10메가 할 거예요. 10메가 업로드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근데 나중에 대용량 세팅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했다가 대용량 세팅을 하게 되면 이거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얘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업로드했을 때 잠깐 떴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걸 리셋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다 없어져요. 여기 있는 파일 업로드 해놨던 것도 자동으로 그냥 다 포맷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귀찮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어차피 구글 드라이브에다 업로드 시켜놓고 이 아이디 값은 안 변하죠.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죠. 얘가 600메가든 1기가든 2기가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대부분이 5메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별 문제 없이 그냥 돌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콜라보레이터를 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였고요. 이제 한국어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한국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패키지를 깔으셔야 돼요. 자, 요거 화면에 있는 거 있죠? PIP Install KONLP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뭔가 얘가 돌아가면서 쭈루룩 뭔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KONLP라는 정확히 KONLPY죠? 네. KONLPY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세요.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실제로 PIP install이라는 게 그냥 인스톨 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스톨이잖아요. 인스톨. PIP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있어. 그냥 합쳐서 써야지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것도 따로 나의 의미가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KONLP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쭈루룩 설치를 해줬죠. 그 다음에는 이거 다 따라오고 계시죠? 실행. 실행을 하면 뭔가 뭐가 설치됐다 어쩌다 나오는데 이건 굳이 알 필요 없고 요 뒤에 있는 거 PP 프린트 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이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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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3D printing has been turned off. 어? 왜? 왜?
잠시만요. 이거를 처음에 해서 새로 만들기 자체도 못 따라가지고 그 밑에 구글 개동하고 있는데 왜 이러지? 선생 처음 보는 에러예요. 진짜로. 이거 카톡방에 좀 올려주실래요? 그 에러 그대로. 네. 네. 예. 네.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너무 어두워. 네. 창기 선생님 차분하게 따라가세요. 네. 못 따라가겠는데. 아니 초반에, 초반에 여기, 해주면 잠깐만. 차분하게 네. 따라가면 돼요. 잠깐 위로. 아니 여기 신경 안 쓰셔도 요 클릭. 아니, 지금 새로 만들기를 못 했다고 내가 그랬죠. 서본인데요. 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에서 그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네. 이거만 돌려놓고 있었고 위에서.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 만들기 새로 만들기. 서본인데요. 아닌데 저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메뉴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본 사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 안 만들어요. 사본이세요. 정상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요 클릭 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본인 아이디 클릭했죠? 그리고 여기 그냥 확인 하면은 뭔가 코드가 나와요. 예. 만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됐지? 이해를 못 하네. 선생님 만드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얘도 클릭하면은 여기 파일에 이렇게 불러와진 거예요, 얘가 파일이. 네, 이렇게 텍스트 KO 여기 빨간색 표시 있죠. 요 아이디의 파일을 가져와서 요 이름으로 저장하라라는 명령어예요. 위에 있는 내용을 요 네. 이름으로 저장하라. 네. 예.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4번으로 다시 한번 만들자. 4번 만들 때 어디 눌러야 되는지 몰라서 못 만들었는데 어디 있지? 파일에 드라이브에 4번 이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카톡 하나하나 확인할게요. 난색 처음 보는 에러를 자, 방금 전에 이렇게 에러가 나오면은 구글에다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만 세 개 정도 보면은 나올 거예요, 답이. 저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프리티스 프렌티스 룸바이 매직 PP 이렇게 한 번만 더 쳐서 여기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특이하네. 같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이것만? 여기는 정상적으로 나오죠. 나오죠. 네. 이게 문제가. 네. 있고요. 여기도 이것도 맞고요. 네. 보실게요. 잠시만. 잠시만요. 두 분 다 다시 그 둘 다 왠지 세팅 값에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파일에 보면은 런타임 보면은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나오죠?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분. 아, 다른 분들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문제 있는 사람만. 아, 여기 시작했는데. 네, 다 시작됐어요. 네. 잠깐만요. 아마 되게 특이하네. 방송 처음 보는 애로가. 리퀘어먼트 돼 있고 프리트 프린팅 이제 has been turned on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후번 맞죠? 네, 후번. 그럼 다시 한번 4번 들어 저장이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면 될까요? 되게 특이하네. 잠깐만요. 저것도 그렇고 턴오프로 나왔네 이번에 그거는 원래 턴온 턴오프하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나오죠. 잠시만요. 마우스가 맨 위로 한번 올라가 주세요. 이거는 지금 후번 맞아요? 후번에서도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후번에서 해봐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네. 네, 이게 지금 안 되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자, 원래 제 걸로 좀 볼까요? 네. 이게 원래 제 거죠? 네. 근데 지금 실행하면 안 나와요. 네. 그럼 다시 켜야 될까요? 다시. 지금 켜요? 네. 그게 나와야 돼요? 네. 네. 돌아가고 있나요? 잠시만요. 나온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나왔어요? 나오면 정상이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왜 계속 뭐가 잠시만요. 비교를 해봐. 온이라고. 그 줄이 안 없어져.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요. 해결이 안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하나 할게요, 제가 그냥. 네. 빨리 하려다가. 짜짜짜. 되라, 왜 이렇게 느리니? 아. 나와라. 나왔죠? 나왔어요. 나왔죠? 잠시만요. 여기도 문제가 있나요? 네. 이거 지금 이거 4번 맞죠? 이거 실행시키고 아,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예. 네. 그걸 끄면은 되는데 안 끄면 안 되나요? 뭘까요? 프린트, 뭐 프리티 프린팅. 아니. 될 겁니다. 네. 제가 뭔가를 하나 안 해서 그래요. 네. 제가 안 돼요? 돼요. 되죠? 네. 자, 방금 전에 문제가 뭐였냐면요. 요거 있죠? 자, 방금 전에 설치를 했잖아요. 네. 설치를 했으면 패키지 로딩을 해야 되는데, 저만 이걸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 안 하신 거예요. 요 줄. 요거 있죠? 네.
요거 줄이 뭐냐면은 KONLP 태그 관련된 거를 읽어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패키지 안에 다시 또 패키지가 있는데 PP 프린트, PP 라인트라든지 KKMA 뭐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네. 아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실행이 된다고요, 진짜? 네네네. 제가 안 했었죠, 아까 전에. 뭔가 이상한데? 아니야. 원래 가져와야 돼요. 예. 가져와야 돼요. 그럼 누를까요? 네네. 아, 다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잘 모르겠으면 위부터 모든 걸 다 실행시키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 거는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인스톨을 하시죠. 인스톨했다고 이걸 곧장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실행 버튼을 눌러야죠.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실행을 한 다음에 요 패키지를 쓸 겁니다라고 명령해 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 패키지를 쓸 거라고 명령을 전혀 없었죠. 명령이 없다 보니까 얘가 나올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결과물 나온 적이 없어서 로딩을 안 한 적이 없어서 자 그러면은 이걸 볼까요? 자 PPRINT라고 돼 있죠? 뭔가 아래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볼 때는 명령어를 보지 마세요. 일단 뭘 집어넣고 뭐가 나왔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뭘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넣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죠? 네? 유는 유니코드여가지고 그냥 모르셔도 되고요. 요 내용만 봐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마크가 두 개로 바뀌었죠? 네. 마크는 묶어주는 거겠죠, 뭔가를. 근데 묶어주는 게 어떻게 묶여졌죠, 지금? 네? 마침표를 기준으로 지금 서로 분리됐죠. 분리되고 중간에 쉼표가 하나 더 생겼죠. 얘 두 개로 묶어주고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얘는 따지면 문장별로 혹은 센텐스별로 나눠준 거죠. 이거의 기능은 센텐스별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저는 김바로입니다. 자, 각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네. 넣어보세요, 한번. 자기 거 아무 문장이나 넣어도 돼요. 네?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센텐스별로 나눠지나요? 여기 있다가 아 이렇게 하면은 예 네, 그렇게 한국어만 아 아니요 아니요 한국어 안 해도 되는데요. 이게 시작이 다운표로 시작했죠. 다운표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지웠잖아요. 네? 이게 한국어의 단어만 인식합니까? 아닙니다. 영어도 인식할 겁니다. 제가 중국어도 인식을 띄어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 컴맹을 인식하는데 컴치입니다 하니까 컴과 치를 분리해버리네. 아, 예. 뭐 그거는 하나하나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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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어지죠? 자, 보시면은 물음표로 해도 띄어지죠? 지금 중국어 하신 분도 있는데 중국어도 띄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센텐스를 나눠주는 거예요. 센텐스를 문장을 그쵸. 자 이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볼게요. 유는 뭐냐면 아까 유니코드라고 했죠. 유니코드는 뭐냐면은 다국어를 지원하는 그 문자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이거 할 때는 앞에 유를 붙여준다. 아 붙여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볼게요. 여기 보면 sentence 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네. kkma.sentence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u 나온 다음에 따옴표가 맨 앞에 있고 따옴표가 맨 뒤에 있죠. 네. 이 형식이죠. kkma.sentence라고 입력을 하면 그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들을 센텐스별로 구분해 준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KKMA 센텐스의 알고리즘 구조가 어떻다? 굳이 알 필요 있나요?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뭘 입력했을 때 뭐가 나온다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어를 입력했더니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런 거 파악할 때 이거는 어렵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어가 입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 입력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중국어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까? 나오나요?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입력해보면 돼요. 입력해봤더니 센텐스별로 분리해줬죠. 그러면은 KKMA 센텐스의 역할은 이걸 분리해주는 거다. 그리고 앞에 PPRINT라고 돼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물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로 봐서는 결과물을 출력해주는 역할이겠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 이 코딩을 직접 하느냐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코딩 자체를. 왜냐하면 코딩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 센텐스별로 나눠주는. 까지만 인지하고 있으면은 이 코딩 자체를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들한테 하다 못해서 프로그래머만이 아니라 좀 똘똘한 대학생 1, 2학년들한테 맡겨도 다 해요. 걔네들도. 야, 뭐, 이거 나눠주는 거 있던데 나는 그 기능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이 코드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검색만 해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인문학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능이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거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물론 코드를 직접 만들면 더 좋겠죠. 근데 뭐 만들어도 그만이에요. 알기만 하면 돼요. 최소한 이 수업 시간에서는 저는 이 코드를 직접 짜는 거를 그다지 권장하지 않아요. 이번 시간에는 코드 짠다는 부담감 혹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든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대신에 원하는 게 있으려면 뭐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가능한지만 파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 아래 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 거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죠? 네.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이런 거 코드들 볼 필요 없다고 했죠? 중요한 건 이 빨간색,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는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GitHub 이슈 트래커에 남겨주세요.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모르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국어구나.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그랬을 때 얘 결과치로 나온 게 뭐죠? 명사, 질문, 건의, 건의사항, 사항, GitHub 이슈 트래커. 특히 보시면은 재밌는 게 건의사항, 사항. 그러니까 명사로 조합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왔죠. 네? 이것까지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게 가능하구나. 명사만 추출하는 게. 충분히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앞을 보면 U 똑같이 나오죠? 유니코드라고 했죠? 아, 유니코드 있구나. 뭐 KKMA 또 나오네? nonce라고 나오네? nonce는 명사. 영어 못하는 저도 아는 는 있죠? 그러면 KKMA에 뭔가가 nonce라는 게 명사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원래 문장에서 명사 형태를 다 추출해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KKMA 자체가 궁금해질 거예요. KKMA가 뭐야? 라고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있으면 저는 곧장 설명이 가능한데 만약에 없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글. 네. KKMA라고 딱 나오면은 두 번째 거에 이렇게 나오죠. KNLP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죠. 꼬꼬마 세속 말뭉치 활용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KKM이에요. 꼬꼬마예요. 아, 왜 이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유명한 그 형태소 분석 툴이에요. 그 약자가 KKMA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KKMA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거예요. 서울대학교 IDS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만든 지 좀 오래됐고, 원래 기반은 자바고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그냥 뭐 KKMA라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그 이상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명사를 추출해 주는구나. 이거는 뭘까? 그 아래 거 해볼까요? 네. 문장을 넣었을 때 오류 보고는 실행 환경 에러 메시지와 함께 설명을 최대한 상세히 라고 적어놨죠. 그랬을 때 결과치가 오류라는 게 나오고 뭐가 묶여져 있고 오류가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NNG라고 돼 있고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NNG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는이 있고 J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라고 있고 NNG라고 있고 환경이라고 있고 NNG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지금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도 주지 않을게요. NNG가 뭘까요? 추론 가능하죠? 그 다음에 는은 뭘까요? 조사. 자 거기까지 추론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 기능은 아무것도 몰라도 자 그럼 볼까? 최대한 상세히 이거 띄어쓰기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보시면 근데 결과치를 보면 최대한 상세히 NNG로 해가지고 분리시켰네 얘네가 자동으로 이런 기능도 되는구나.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문장을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형태소를 분리했고 그 형태소가 어떤 형태소인지 명사인지 동사인지 조사인지 부사인지를 자동으로 마킹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동으로 마킹을 해주고 양쪽으로 가로로 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죠. 이거 뭐 페어니 뭐니 사전형 데이터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이런 것까지 할 줄 알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는 기능이 있다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기능의 이름은 아까 다 똑같은데 요거 하나만 다르죠. 뭐라고 다 했죠? 포스. 그러니까 마킹해 주는 거예요. 뭐의 약자였던가 포스가? 뭐 그 저도 그냥 맨날 포스라고만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 그 기본적으로 이 형태소 마킹을 해주는 걸 포스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 포스 그 약자의 포스거든요. 그 사실 KKM 말고 다른 데 가서도 대부분이 포스예요. 기본적으로 포스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죄송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근데 그때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던 거 있죠. 아메리카노. 자 KKMA 포스의 아메리카노 보시면은 아메리카노. 왜냐? 제가 저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전산 쪽에서 지금 현재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소 분석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하나는 사전, 한쪽은 어법이라고 했죠. 어법은 어차피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 한 100년 단위면 몰라도 10년 사이에 확 바뀌진 않아요. 문제는 사전이 지금 현재 한국어 기본 사전은 2007년까지 만들어졌던 세종 말뭉치예요. 그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아메리카노가 쓰이지 않았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등록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비슷했던 아메리카라는 것과 노라는 걸로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아메리카노를.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런 기능도 물론 보완이 가능해요. 자기 사전을 추가한다던가 뭐 몇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컴퓨터가 하는 형태소 분석은 완전하지는 그거를 꼭 명심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얘의 알고리즘 로직은 사전에서 막 대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문법에 맞게 최대한 형태소 분석을 해줘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렇게 쭈루루루 결과를 도출해 주지만 만약에 사전에 등록되지 않는 단어라면 얘는
당연히 검출이 기본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한계가 있다.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사전에 단어를 등록하면 되죠. 내가 원하는 단어가 없으면. 거꾸로 그런 보충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요게 기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숨김새로 해놨는데 이것도 그냥 밀어 내리시면 돼요. 자, 사전정보 요약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많이 쓰이는 이런 형태소 분석기예요. 사실 사전정보 요약이라기보다는 형태소 분석기 차이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코모란 한나눔이라는 패키지 이름이에요. KKMA처럼. 그 다음에 KKMA라는 게 있고요. OKT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맥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각각이 다 형태소 분석기예요. 이 각각의 형태소 분석기를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애매하죠?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게 있다. 빠른 처리와 보통 정, 또는 코모란이나 한나눔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느린 속도지만 정확한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거는 KKMA라고 보통 평가가 돼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확보 C는 KOKT라는 게 띄어쓰기가 잘 돼 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나오는데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 다루는 것들은 문학작품, 출판물 뭐 이런 거면은 띄어쓰기가 잘 돼 있죠. 근데 덧글 뭐 이런 거면 띄어쓰기가 당연히 잘 안 돼 있죠. 그랬을 때는 OKT가 별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맥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맥합을 기본으로 쓸 거예요. 맥합이 업그레이드가 전 제일 잘 됐고 적당히 쓰기엔 딱 좋기 때문에 맥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어 자연어 분석 쪽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이 한국어에도 꽤 잘 적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어 어떤 분이 맥합을 한국 버전으로 컨버전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얘가 꽤 잘 나와요. 결과치가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맥합을 기본으로 할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코모란이라든지 KKMA라든지 한나눔이 있다 정도는 이제 숙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하는 건 문학작품이야. 그래서 난 OKT로 하고 싶어. 그럼 OKT라고 하시면 돼요. 문학작품 같은 게 띄어쓰기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OKT 같은 게 띄어쓰기 확보 시에는 괜찮겠다 라고만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굳이 크게 따지지 말고 제가 제공해드린 프로세스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걸로 맥합 설치를 할게요. 뭐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잠깐 5분 정도만 쉬실까요? 네, 설치해 놓으세요. 요거 설치하는 데 한 2분 정도 걸릴 거예요. 두 줄 다 누르면 됩니까? 네. 맥합 설치 있는 데서